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버는 1등 회사 어딘가요? 삼성전자? 아니죠. 기아. 그리고 현대입니다. 현대, 기아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7조 8천억, 기아 6조 2천억. 이야, 3위가 LG전자예요. 2조 2천억입니다. 잠깐만, 삼성전자는 어딨어? 상반기 10위예요. 1조? 삼성전자 괜찮은 겁니까? 주주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울어? 왜 갑자기 울어요? 8층에 계셔. 구조대에 갈 걸로 믿고요. 자, 그래서 현대와 기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이 약간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우리는 대중국 무역이 막대한 흑자를 보는 나라였는데 지금 31년 만에 첫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고 수출하는 게 더 적어졌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중국 자체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면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삼성전자 반도체 판매가 상당히 줄었어요. 뭐 중국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때문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018년에 전체 무역 흑자의 80%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단교해라 이런 분들 계신데 중국하고 관계와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이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중국하고 단교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내요. 이렇게 완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외국과 관계는 어느 나라하고도 우리가 담쌓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자가 어느 정도냐면 180억 달러, 2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을 지금 이거 어떻게든 흑자로 되돌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원화환율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특히 미국 쪽이나 유럽 쪽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수출하기 좋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차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을 세일해주네? 가격이 저절로 내려가? 야, 좋은 회사구만. 이러면서 한국차 수입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여튼 지금 현대기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 2등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와, 이런 날을 다 보고 있네요. 정말 잘 나가는 현대차인데 그 현대차도 대한민국에서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조. 노조는 야, 현대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못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수입입니다. 이 노조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i30, 이거 유럽에서 만드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대도 가져올 수가 없죠. 산타크루즈, 이거 미국에서 만드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크루즈 트럭은 우리나라에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 파워트레인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벤츠 S클래스는 파워트레인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네시스는 파워트레인을 두 가지밖에 선택 못해요. 뭐 거기다가 슈퍼차저 넣어서 한 세 가지? 아, 이게 뭔가. 엔진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거 8가지씩 만들려면 한 공장에서 8가지 만들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공장에서 조금씩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를 여기저기서 갖다 조합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파워트레인 같은 것을 해외 저렴한 공장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도 노조와 협의사항이니까. 아, 자동차 회사가 그거 수입하는 거 자기 마음이지 그걸 왜 노조하고 협의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납득은 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매년 현대 사측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우리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 파업한다 이러면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사측에서 그래 뭐 파업하려면 파업하세요, 우린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보면 그만이야 이러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이걸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일단 유럽 슬로바키아에서 만드는 기아 프라이드 같은 차 이런 거 못 들어오고, 프로시드 아 이것도 멋진데 이것도 못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되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에는 조금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 적어도 한 달에 한 3,000대 이상씩은 팔아줘야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수지타산이 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조금 팔자고 그걸 우리나라에 라인새로 깔고 이렇게 하는 것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텔류라이드 정말 좋은 차고 제가 미국 가서도 항상 시승하는데 이것도 수입 못하죠.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i20 N. 와, 이거 진짜 다이나믹하고 정말 좋았어요. 지난번에 한국 타이어 같이 가서 이거 시승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MPV 쿠스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상하이 오토쇼에서 리뷰한 적 있었죠. 이거 진짜 너무 훌륭한 차 아닌가. 슬라이딩 도어 있었으면 좋겠다, 있고요. 7인승 MPV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있고, 크기도 좀 짧고, 그래서 사실 미니밴으로서는 괜찮죠. 현대가 지금 미니밴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스타리아 같은 게 있죠. 스타리아는 미니밴 아니고 빅밴 아니냐? 그거보다 당연히 작고 카니발보다도 조금 더 작은 MPV인데 이거 가지고 오면 카니발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좀 싸워볼 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 중국에서 생산해서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당연히 안 됩니다. 노조가 절
절대로 협의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대도 이걸로 싸우느니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안 가져올게 이러면서 애초에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안타깝죠. 근데 이번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처음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현대 소나타를 국내 수입한다고 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소나타 지금 남아도는데 소나타가 뭐 엄청난 인기도 아닌데 그걸 수입해? 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걸로 빗장을 열고 나면 그럼 앞으로는 다음 차들이 줄줄이 다양하게 다 수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유 앞머리가 너무 길었네. 자 어쨌든 이번에 스위프에서 판매한다는 차는 소나타입니다. 그 중에서도 택시예요. 사실 소나타 택시는 뭐 말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소나타 택시 지난 7월에 단종했으니까 신차를 수입하는 건 협의사항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단종된 차를 수입하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안 팔려서 단종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수입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된 소나타는 뭐냐, 소나타 뉴라이즈 LF 소나타라고 했던 자동차인데 이 차를 택시로만 생산해서 한 달에 1000대에서 2000대 정도를 계속 팔았는데 근데 이게 3000대가 넘어가야 수치가 맞는다고 했잖아요. 3000대 이내고 구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만들어 파는 건 현대 입장에서도 어렵고 그리고 부품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부품사가 1000대 만들자고 부품 라인을 계속 돌려야 돼. 요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다 신모델로 바꿨는데 그거 한 대를 위해서 이거 라인을 유지해야 됩니까? 요거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그냥 단종시키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K5 택시 있습니까? 없죠. 단종됐어요. SM6 택시 있습니까? 없어요. SM5 택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형 자동차 택시가 지금 없는 거예요. 택시 운전자들은 그럼 대체 뭘 타야 되나? 당연히 택시업계에서 반발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소나타 뉴라이즈 택시 이거 가격이 2,04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단종시키면 그럼 뭘 타냐? 아니 그랜저 타세요. K8도 있잖아요 이러시는데 그랜저 3,580만원. 아니 갑자기 차값이 1,500만원이 올라? 야 택시 가뜩이나 힘든데 차값에서 1,500만원이면 그거 언제 만회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택시 전용으로 나온 전기차 모델이다 해서 나온 차 니로 플러스를 보면요 가격이 4,600만원입니다 지금 택시기사 평균 연봉이다 해서 나온 것을 보면요 2,600만원 정도예요. 근데 4,600만원짜리 차를 어떻게 사? 연봉 2년치를 거기다 다 부어야 돼요 차값에다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현대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택시로 공급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린 수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택시기사들 저분들 굶겨?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이거 수입할 수밖에 없네 야 이해해줘 이런 느낌으로 현대차에서는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산 소나타를 수입한다는 내용은 노조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됐다고 해요. 현대차가 발표한 게 아니라 노조가 야 중국에서 차 수입하는데 이거 우리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러는 내용으로 거기 일부분 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를 보고서 기사를 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현대차 노조 가만히 있지 않겠죠. 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는다 라는 단체 협약이 있는데 근데 그걸 위반했다 라면서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소나타 택시 단종했잖아 한국 수입하는 건데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소나타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단종을 하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치열하게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살짝 현대에도 논리가 있고 노조 측도 논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살짝 뒤에 살펴보고요.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럼 소나타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국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거냐? 어떤 차를 가지고 오게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전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했는데 지금 베이징 1공장 2공장 다 매각 상황이에요. 1공장은 리오토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동차 회사에 이미 팔았죠. 지금 리오토 보면 이렇게 생긴 차예요. 지난번에도 영상 하나 보내드렸지만 이 리오토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이용해서 전기를 계속 발전하면서 달리는 전기 자동차
리오토를 만드는 회사예요. 리메가라고 하는 완전 전기자동차도 이번에 내놨죠. 그래서 이 리오토에다가 현대차가 자기 공장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장에 있는 직공들, 생산시설, 도장공장 이거 모두 다 리오토에다 옮겨줬기 때문에 1공장은 뭐 이미 끝났지. 2공장은 어떻게 됐나? 2공장은 지금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샤오미한테 팔아서 샤오미가 샤오미 차를 만들게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경쟁사한테 너무 퍼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2공장에서 원래 소나타 만들었었는데 2공장을 팔고 나면 이거 어디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 현대차 공장 무려 5개 있습니다. 아세요? 최근 2016년, 2017년 정도에 이걸 계속 늘려서 현대차 5개, 기아 3개 해서 8개의 공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중국을 본 거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1등을 해야 세계 1등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서 중국에다 공장을 굉장히 열심히 지었죠. 근데 현대가 이렇게 공장을 확장하면서 조금 실책을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대 하면 베이징 현대잖아요.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세계 확장일로로 간다, 중국 시장에서도 1등을 차지하자,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확장을 할 때 여기저기다 공장 짓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국 정서에는 그게 조금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베이징 자동차 공영기업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 베이징 갔었을 때 보면 택시가 전부 엘란트라였습니다. 한 번에 이 폭스바겐이었던 걸 다 쓸어버리고 다 엘란트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시무시해요. 한 번에 착착 바뀝니다. 현대가 그냥 중국에서 장사로 잘해서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인 도움을 꽤 많이 받은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국지만 도원결의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우리 형이고 동생이고 형제가 되잖아. 의리, 관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인데. 거기다가 중국을 우린 한 나라로 보지만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를 한 개의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 차이나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넓은 개념으로 묶여있지 이게 서로들 완전히 다른 나라로 봅니다. 우리나라 지역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의 지역감정, 민족감정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연변에 조선족, 뭐 고려족 이런 식으로 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족이 어딨어? 무슨 민족하고 이렇게 나눠놓는 경우는 없잖아. 다 섞이면 그냥 다 섞인 거지. 사실상 중국에 비하면 민족차별이 우린 없는 편인데 중국은 이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오죽하면 한국으로 오겠어. 그 사람들은 중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너무 차별이 심하고 일자리를 얻기 너무 힘드니까 한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국은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다. 저도 중국 몇 번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현대가 처음에 베이징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면서 베이징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베이징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이 굉장히 현대를 좋아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 현대 우리한테 올인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창저우? 충칭? 장난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베이징 정치인들이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베이징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주던 특혜들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베이징 공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정답은 누구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중국에서 소나타 DM8을 수입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하죠. 이건 협약 위반입니다. 노조가 DM8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 소나타가 단종됐다고 해서 DM8을 또 수입해와? 그럼 이게 차가 겹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DM8 생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정면으로 노조와 협약 위반이 되는 거죠. 게다가 더 웃기는 건 소나타 택시를 단종시킨 명분도 없어져요. 왜냐면 지금 소나타 택시 단종시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LF 소나타에 사용 되는 구형 부품을 가져오기 어렵다. 그래서 단종시킨 건데 DN8로 소나타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 그러면 그냥 DN8 소나타 택시로 만들지. 그래서 이게 소나타 단종이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DN8을 수입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LF 소나타를 기반으로 하는 소나타 택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노조와의 분쟁도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단종에도 어느 정도 명분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현대가 중국에 내놓는 차들 좀 묘합니다. 이 차는 어떤 급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형 스포티지라고 나온 건데 중국에서 이게 신형 스포티지 맞나? 아니잖아요. 현대 라페스타 볼까요? 와, 소나타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 크기도 더 소나타보다 큰 것 같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차는 뭐냐?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AD예요. 아반떼 AD의 앞부분 뒷부분 바꾸고 늘리고 해서 소나타처럼 만든 차. 구형 아반떼 AD급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하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만을 위한 최신 차종이고 아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국 사람들을 달래주는 표현,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팔잖아. 현대가 애초부터 중국의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어요. 왜냐면 예전에 중국의 차를 팔 때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차를 가져다가 중국에서 낡은 차를 팔았죠. 그러면서 외관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베이징 현대 나오고 그랬을 때 중국 출장을 가보면 꽃방 램프에 있는 EF 소나타, 그게 중국에서는 여전히 팔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YF 소나타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게 바로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비웃었어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당연히 현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안 팔리게 되는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현대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최선을 다했어야 됐어요. 그때 현대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남는 거, 우리가 버린 거 이런 것들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라도 중국 소비자들은 만족하시죠? 이런 식으로 판 거예요. 그러면 안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 같은 차도 애매해집니다. 지금 소나타 기반의 자동차 DN8, 우리나라에서는 DN8이잖아요. 중국에서 DN8하고 거의 비슷한 차가 있어요. 이 차는 가만 보면 전장도 달라, 휠베이스도 달라,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8세대 소나타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소나타가 10세대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10세대가 되냐? 조금 바꾸고 세대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한 거예요. 정작 플랫폼은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그 EF 소나타부터 계속 그 플랫폼을 이어가고 왔는데 지금 이 소나타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3세대 플랫폼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구식일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도 그렇습니다. 7단 DCT 1.5L 터보가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관하고 실내는 우리나라 소나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는 구형이다. 그리고 7단 DCT 요거 울컥울컥거린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생긴 거는 완전히 DM8이지만 실제로는 LF 소나타다. 이 중국 공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이 차에 대해서 DN8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그 LF의 생산시설, 그 부품들 이런 걸 가져다가 중국에서 만든 차가 바로 이 차다. 근데 겉모양을 옛날 차처럼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겉모양은 DN8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테리어도 거의 비슷하게 꾸며서 이걸 DN8인 것처럼 파는 게 바로 이 소나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적어도 그게 우리나라 DN8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건 LF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차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야 그게 무슨 LF야? 누가 봐도 그거 DN8인데? 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아, 참 어렵다. 여튼 그래서 현대차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둘씩 이렇게 뚫어나가다 보면 결국엔 언젠간 수입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차 절대 수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맞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줘야죠. 외국이 좀 더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해외에서 다 수입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노동자들의 일거리 보호해주고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꼭 해야 할 의무이자 함께 성장하는 자세죠. 아니 그 대기업들 누가 키워줬는데? 다 우리가 키워줬잖아. 당연히 함께 성장해야 되고 생산시설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고용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물건이 앞으로는 점점 소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싱가포르 공장 다녀왔는데 여기 자동차를 한 10대에서 20대 만듭니다. 100대 200대씩도 안 만들어요. 이런 공장 왜 만들었나? 현대가 전 세계에 소량으로 아주 재미있는 자동차들, 아주 특이한 자동차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판매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소량 다품종 차종을 즐기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재미있는 자동차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돼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번 기사를 보고서 이게 정말로 중국 현대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차 해외에 있는 차들 대량은 아니더라도 소량씩 수입하는 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현대차 좀 더 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i20N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이거 국내에서 정말 타봤으면 좋겠고,
스토도 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네시스 컨버터블 이거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생산할 것 같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우리나라에 한 100대 팔자고 이거 공장을 새로 세울 수도 없고 수입이 돼야죠. 비전 74 이것도 수입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택시도 소량이지만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전용 모델, 저렴한 모델 좀 개발해서 많은 택시기사님들 맘 놓고 탈 수 있는, 그리고 자가용하고는 좀 구분해서 출력도 좀 제한하고 승차감은 더 좋은 차, 가속 감속할 때 울컥거리지 않는 차로 이렇게 택시 전용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에 도입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